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순모임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한 자리에 모였고요. 또 함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순모임을 가시는데 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2월 순 모임을 위해서 또 유익한 시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순 모임을 위한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순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견, 이제 사과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과인데요. 1부의 마지막 과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특별히 세례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정리하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권성호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일례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박성령 선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밟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세례가 베풀어지는 장면에 관련된 네 가지 본문을 차례대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함께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인데요. 위에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빨리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박성형 전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같이 나눠본 이 본문들의 의거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 그 본문에 이제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29절에 34절을 보게 되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 즉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백을 담아서 예시간에서 따로 고민하는 것 없이 그다음에 또 이제 주체하는 것 없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즉시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 즉시 아주 빠르게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위에 성경 말씀에서 세례에 선행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 가지 본문이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권승호 목사님께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네 개 본문에서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선행된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본문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조금 순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구원을 얻고 또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 그 표로서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순서상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서상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 사실 이것을 두고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논의들이 참 많이 있죠.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인일 뿐이냐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한 또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면 또 참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가 그리고 그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 질문을 우리 박성현 전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제 이 본문들의 또 의거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이제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잘 그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는데 이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이것은 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세례를 취각하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또 이와 같은 의미가 또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죄인으로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저희가 죄에서 완전한 씻김을 그렇게 죄의 완전한 씻김에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에 들어가고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또 세례에 또 비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물 세례를 통해서 신약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좀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방금 읽은 위의 성경 말씀에서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권수건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번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구원을 외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표지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이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해왔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로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 공표하고 다짐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표지로서 이 세례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세례의 본질과 또 더 나아가서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적용과 나눔의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에 대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8절의 성경 말씀을 읽고 세례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쓰고 정리해보라. 먼저 여기까지 이 질문, 이 두 가지 본문에 서 알 수 있는 세례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쓰고 정리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먼저 성경 전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례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되는 본문인데요. 이제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제 이것을 의거해서 이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옛날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할 때 예전의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완전히 죄가 씻김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제 세례를 이제 단지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새로운 생활로 이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8절까지
이제 저희가 저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본문인데요. 이제 내 이제 자신의 마음가짐이 이제 바뀌는 것이지, 이제 죄악된 세상이 아직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과 자신의 옛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제 도전할 것인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잘 투영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매 순간이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잘 드러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또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 세례 받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저희들이 보조 질문을 덧붙여서, 세례 받을 때그 마음가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저희는 다 지금 대부분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또 어떤 경험으로 또 어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지를 조금 함께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귀한 간증을 또 우리 권승우 목사님께서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봄에 학습을 받고 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학습을 받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철도 없고 또 아직 생각도 무르익지 않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교육을 받을 때는 좀 뭔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특별히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 때 가장 앞자리에 서 있다가 목사님의 호명에 따라서 앞에 나가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내려와서 그날 하루 동안 참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동안,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또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거나 하는 것들은 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그것도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공표하고 내가 스스로 밝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정말 만방에 선포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그 하루 동안 굉장히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도 좀 학습과는 달리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고, 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좀더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귀한 경험이네요. 저랑 성경 전사님은 유아세례 출신이라서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권목사님께서 또 귀한 고백과 또 간증의 시간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중심으로 또 귀한 또 나눔, 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또 하나님 각자 우리 모든 영혼들을 또 인격적으로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세례를 중심으로 또 순별로 또 귀한 영적인 나눔 할수 있길 저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 마무리 위해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별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또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살아 평생에 변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이 귀한 나눔들이 각 순마다 나누어질 때에 나한 사람의 그 감동과 감격과 뜨거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가고 또 서로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 순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더 뜨거워질 수 있는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